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고려고려 전쟁의 고려를 지키는 방화벽. 강조역의 엄청난. 미약한. 괜찮으세요? 뭔가. 괜찮아. 근데 중앙에서 야, 정말 뜨거운 나를 또 대견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에서 왼쪽부터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조의 이원중 씨와 강감찬 전역의 최준용 씨와 오랜만에 KBS 경기 대상을 마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 가운데 함께 포토타임 함께 해주시고요. 네, 경기 대상 레드 카페 지금 80여 분의 배우분들이 올라오셨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저 계단을 역시 강감찬 탑계 중앙 가운데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두 분도 우리 한 분씩 개별 포토타임을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너부터. 너부터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왼쪽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조역의 이원동 씨가 KBS 연기 대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조연상 후보로도 노미네이트 되시고, 정말 숨은 명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셨죠. 이어서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고려권한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강남천 최수종 씨가 오랜만에 KBS 연기 대상에 함께 마주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합니다. 한 분 한 분 기자님들과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이제 한 해가 저는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또 있었고 또 개인적인 일들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모두 털어내고 정말 새해에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행복과 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이호동 씨. 감사합니다. KBS에서 연말을 오래간만에 보내게 됐습니다.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수종이 형님과 같이 있어서 형님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최준용 씨의 등장하기 전에 두 분이 최준용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아, 네네. 네, 한 분은 김동준 씨고, 한 분은 또 유희 씨. 아, 네. 또 아버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최준용 씨 KBS와 또 텔레가 뗄 수 없는 인연이신 게, 오늘 고래 공연방송 50주년 같은 고래 98년, 2001년, 2007년 또 대상을 거머쥐시고, 올해까지 또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KBS 여기에서 오랜만에 참석하고 이 마주한 소감. 하나뿐인 내 편 이후에 이렇게 또 오게 돼서 물론 기분은 좋습니다. 그보다도 배우로서는 좋은 작품에 임하는 게 가장 기분 좋은 일이죠. 예, 또 이런 특별한 일보다도 어떤 작품을 하고 또 어떤 모습을 시청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드라마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원정 씨께도 궁금한 게 오늘 아쉽게도 연기 대상을 하는 거는 너무 축제같이 감사하지만 고려고려 선생님이 이제 오늘 결방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거든요. 예. 앞으로 고려고려 선생님의 그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또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재밌게 보세요. 일단 본격적으로 중반에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요. 이때쯤에 한번 빵! 큰 것이 하나 터질 듯 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에 아마 큰 일들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이제 현종이 대왕 세종의 부른다는 성분이었습니다. 그 성분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힘만 옆에 계신 우리 최수정 배우님 선배님께서 귀주 대첩으로 대의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우리 오빠랑 전쟁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최수정 선배님께 사실 대왕의 꿈 이후로 10년 만에 이렇게 사극을 함께 마주하시는 건데 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괜찮나요? 네.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고 제가 사실 남들보다 대본을 보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아직도
국어사전의 장음 발음을 찾으면서 그리고 이 사건이 됐으면 이렇게 표현 말고 실제 상황이 역사를 또 서적을 보면서 이렇게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첫 대본 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잠깐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저도 오히려 연기보다는 흥미를 느끼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새해 인사를 우리 여러분 씨 부탁드릴까요? 예. 이제 2024년이 곧 밝아옵니다. 쉽지 않았던 세월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가슴 속에 품었던 희망을 2024년이 꼭 키우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KBS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그 중에서도 고려 거란 전쟁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많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감찬 교수님 새해 인사 저희들이 고려 거란 전쟁을 찍으면서 사실 이 수십 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말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응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신당 주장으로 이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